안녕하십니까. 써니TV의 써니입니다. 오늘은 에스톤의 엘러먼트라는 마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.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마이크는 에스톤의 스텔스 마이크입니다. 그런데 마이크가 추가로 더 필요하게 돼서 마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택배가 도착했어요. 요거는 뭐 알리 같은 데서 안 팔아요. 그래가지고 국내 배송했는데 박스가 상태가 보면은 A급 박스는 아니네. 가슴이 아프네요.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마이크 볼륨을 좀 줄였습니다. 어우, 상자는 잘 왔어요. 먼지가 좀 있어서 그렇지. 에스톤 엘레먼트. 에스톤 엘레먼트고요. 제가 에스톤 이 스텔스를 처음 구입하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. 요 에스톤 거는 이 스텔스나 이 엘레먼트나 마찬가지예요. 이 뭐라고 그럴까? 콘덴서 마이크도 아니고 다이내믹 마이크도 아닙니다. 정확하게는요. 좀 애매한데 이 팬텀 파워를 연결해서 쓰는 그런 마이크인데 성능이 좋습니다. 의외로 굉장히 좋다라는 게 입증이 된 마이크입니다. 에스톤 엘레먼트.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됐고요. 이걸 뜯어야 되네. 근데 이게 얼마냐? 얼마냐? 89,000원이에요. 제가 이 스텔스 마이크 살 때만 해도 저게 처음에 샀거든요. 55만 원인가? 그 정도에 샀거든요. 그거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데 89,000원이라니. 그리고 이런 팝필터도 준다고 합니다.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개봉. 이런 거 개봉할 때가 재밌죠. 요걸로 한번 찍어볼게요. 이렇게 요 정도만. 자, 이렇게 생겼고요. 여기를 칼로 짠. 비닐로 돼 있어요. 비닐로. 그다음에 칼로. 자. 이 껍데기 보면은 풀이 쇼크 마운트도 주고 팝 실드도 주고 여기 불 키면은 LED 로고가 들어온다. 그리고 10년 동안 보장해 준대네요. 박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
설명서. 여기 거는 뭐든지 좀 고급지게 만들어 놨더라고. 설명서. 그 다음에, 자. 저번에, 이번에는 무슨 배지 같은 걸 줬네요. 근데, 에스톤 스텔스일 때는 좀 괜찮은 배지를 줬는데, 이거는 좀 후진해. 나 그거 있어요. 정확하게 에스톤 배지 여기 있잖아요. 이건 약간 금속으로 됐는데, 이것도 금속인데 이건 철판, 이거는 주물. 스댕으로 된 거. 그 차이에요. 에스톤 배지. 그래. 저번에도 에스톤 스텔스일 때도 이런 스티커 줬었는데, 또 스티커가 들어가 있네. 스티커예요. 조금, 뭐 어디다 쓸지는 모르지만, 아무튼, 박스가 세 개 있어요. 요게, 쇼크 마운트, 볼게요. 쇼크 마운트 본체, 그 다음에 팝 필터죠. 쇼크 마운트. 오이. 자, 이 커다란 박스 안에 본체에 한번 볼게요. 짜잔. 짠, 보풀 제거기처럼 생겼어요. 자, 무게는 가벼워요. 알루미늄으로 된 것 같아요. 여기 구멍이 있어요. 쇼크 마운트를 여기다 거는 것 같아요.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들었다고 저도 봤어요. 구멍으로 되어 있고요.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. 아무것도 없어. 자, 그러면 얘를 한번 여기다가 달아볼게요. 보면 이걸 빼야 돼. 돌려서 이런 걸 빼고
여기다가 얘가 지금 마이크 선이 준비,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 짧아요. 그래서, 길게 못하겠네. 아주 짧게밖에 안 되네. 오늘은. 여기다가. 왜 안 깨지지? 다 깨는 거구나.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하고, 여기에다가 딱딱. 아까 그 홈에다가 꼈어요. 네, 이렇게. 네. 이렇게. 떨어졌나? 흔들리는 거 보이죠? 오. 쇼크마트. 오, 얘를 좀 이래야 되겠다. 오, 손 짧고. 무거워가지고 더 밀어. 파필터가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 자석이라고 그랬어요. 자석. 오. 오. 딱 돼. 그다음에 얘를 잠깐 48V를 잠깐 끌게요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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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륨을 아하. 아. 볼륨 게인을 낮췄는데도 아하. 안녕하세요. 48V를 다시 꺼볼게요. 아, 안녕하십니까. 써니TV의 써니입니다. 지금 스텔스 마이크는 아예 뺐어요. 지금
빼고 지금은 순전히 요 엘레먼트 마이크로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더 좋은 것 같은데? 차분한 게 더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나만 그런가? 이게 8만 9천 원짜리가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거야? 아, 너무 미안한 에스텔스한테. 여기 보라색 불도 들어오고요. 보여드릴 수가 없네. 아무튼 이거 리뷰하는 거 다른 외국 유저들이 그 유튜버들이 하는 거 보니까요. 저음이 지금 확실히 깔리긴 한 것 같아요. 목소리가 조금 더 굵어진 듯한 그런 거고. 근데 약간 더 이거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좀 더 위로 볼게요. 아, 안녕하세요. 써니TV의 써니입니다. 아주 훌륭한데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를 어디다 쓸 거냐면은 정확하게는 자동차, 승용차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. 이, 지금 이 방 안에는, 이 촬영하는 안에는 스텔스가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를 갖다가 그 승용차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. 그런 목적으로 구입을 한 거예요. 자, 한번 비교를 위해서 다시 원래 마이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8V를 잠깐 끌게요. 안녕하십니까, 써니TV의 써니입니다. 자, 이건 지금 빠졌고요. 요 지금 원래 스텔스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마이크를 뭐 원래 멀리 두고서 방송을 하거든요.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이 작은 소리들이 너무 크게 들려요. 지금 아까도 박스 언박싱 하는데 이 큰 소리가 고음이 딱 들어가면은 팍팍 튀거든요. 그래가지고 빠스락빠스락도 못해요. 근데 이렇게 멀리 두고서 하면은 그나마 안정적으로 녹음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이 지금 스텔스 마이크는 계속 듣던 거니까 다시 한번 48V를 끄고 이거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. 근데 아까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게인을 갖다가 0으로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스텔스 마이크는 48V가 없어도 녹음되는 기능이 있는 마이크거든요. 좀 특별한 마이크예요. 그래서 이상하게 녹음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끄고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엘레먼트 마이크는 빠져 있어요. 자. 안녕하십니까, 써니TV의 써니입니다. 자, 마이크가 좀 느낌이 틀리긴 하네요. 좀 차분한 느낌이 나요. 그리고 가격대가 지금 6배 정도 차이나는 마이크거든요. 이것과 이것은요. 근데도 성능이 어떻게 처음 들려만 주면 이게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괜찮아요. 지금요. 보니까 사용하기도 편하고 아, 뭐 튀지도 않고 뭐 소음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지니까 지금 울리는 소리 들리죠? 되게 예민하네요. 얘보다도 오히려 감도가 좋은 것 같아. 굉장히. 그래서 마이크는 아 옆인데도 이렇게 들려요. 지금요. 소음이 잘 되고 있죠. 한번 돌려볼게요. 조심스럽게 돌려볼게요. 아, 조금 감도가 멀죠. 지금은요. 뒤쪽에서 말하니까 잘 안 들어갈 거예요. 자, 다시 원래대로 제대로 이거
이건 지향성 마이크라고 하더라고요. 이 앞에를 주로 앞에 이렇게 주로 하는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이렇게 내가 하면 삐딱하냐 얘는. 아, 짧게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지만 기분이 되게 좋으네요. 다른 거 리뷰할 때보다도 특히 이런 콘덴서 마이크 또 괜찮은 거를 리뷰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.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것만 봐도 제품이 보기보다 그냥 뭐 이거는 구입하셔도 뭐 후회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. 어떤 분들 보니까 그냥 쟁여놓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 비싸게 나왔었나 봐요. 그런데 지금 가격이 89,000원까지 내려와 있어요. 한국에서. 그리고 뭐 알리나 이런 사이트에는 있지도 않아요. 그래서 뭐 이것을 보시는 분 첫 마이크로 이 마이크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추천드립니다.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